친구들, 안녕! 토핑클럽의 진아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자님 친구 공주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공주님은 왕자님이랑 접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도 공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화려한 게 많으니까 공주님도 만들어 보는 시간을 따로 가져봤어요. 그럼 친구들, 우리 예쁜 공주님 만들어서 공주놀이하고 놀아볼까요? 그러면 친구들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공주님은 핑크 색깔 색종이를 준비해 봤어요. 자, 색종이를 반으로 접을 건데 완전히 반은 아니고 이렇게 왕자님처럼 똑같이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이 부분이 얼굴이 되죠, 친구들? 이렇게 반을 접어볼게요. 그다음에 뒤집어서 가운데가 어디인지 친구들 살짝 눌러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왕자님 접었던 것처럼 접어주고 자, 그다음에 또 앞을 보면서 하라고 했죠? 친구들,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지 됐어요. 자, 된것 같아요, 친구들. 그럼 이렇게 또 접어볼게요. 자, 이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친구들? 이제 팔 빼야 되죠? 팔을 잘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팔이 예쁘게 빠졌나? 여기 선에 맞춰서 팔을 빼주면 돼요. 진아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제 팔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좀 감이 왔어요. 친구들 그동안 팔 빼기 힘들었죠? 짜잔. 이렇게. 오! 팔이 나왔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몸통이 완성이 됐으니까 머리카락 완성해 봐야겠죠? 자, 머리카락은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른 거 아니면 이렇게 잘라져 나온 색종이를 가지고 만들게요. 친구들, 자, 요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양쪽을 접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친구들, 저번에 이렇게 반을 접고 왕자님은 또 반을 접었죠? 공주님은 예쁜 게 생명이니까 앞머리를 예쁘게 잘라줄 거예요, 친구들. 자, 이렇게 접었을 때이 부분이 앞머리니까 앞머리를 예쁘게 한번 잘라줘 볼게요. 진아가 잘 자를 수 있나?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 볼게요, 친구들. 가위를 이용을 해서 친구들은 꼭 안전가위를 쓰도록 해요. 오샤. 그다음에 공주님 앞머리가 생명인데 잘 나와야 될것 같은데 떨려요 친구들 접어볼까요? 오!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른 머리카락을 이제 몸통하고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우와! 우와 어때요 친구들? 엄청 예쁘게 잘 연결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풀을 이용해서 앞머리가 들 뜨니까 앞머리가 뜬 부분을 살짝 풀을 발라서 이렇게 접어서 내려줄게요. 자, 이제 공주님 꾸미기를 하면 돼요. 공주님 예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보석 같은 단추를 준비해 봤어요. 어때요, 친구들? 보석 같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보석 같은 단추를 옷에 붙여주고 또뭘 붙일까요? 얘를 붙일까요? 친구들? 짜잔! 짠. 우와! 보석이 아주 블링블링하게 잘 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왕자님의 업단 속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속눈썹을 하나 빼주고 또 눈을 이렇게 살짝 길쭉하게 그린 다음에 속눈썹을 이렇게 하나 빼줄게요. 호호호호! 속눈썹 잘 올라갔죠,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조그맣게 그려주고 입을 요렇게 그려줄게요. 코를 좀 동그랗게 해볼까요,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 너무 예쁘게, 귀엽게 잘된것 같아요.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공주님이면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짜잔, 어이구, 짜잔. 왕관이잖아요. 왕관 노란색 색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진화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 봤어요. 공주님은 화려한 게 생명이니까. 짠. 우와. 어때요, 친구들? 공주님 정말 예쁘게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제 만들었던 왕자님 친구 불러올까요? 어머,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공주님, 왕자님, 우리 같이 춤을 춰볼까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라. 이렇게 춤을 추면서 파티도 하고 왕자님, 공주님 놀이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럼 진아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